넓적한 해양과 구름, 그리고 드넓은 들판. 강아지 똥아, 걱정하지 마. 너도 어디인가?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? 안아주었어요. 선생님이 직접부터 할 거고요. 제가 내는 문제는 우리 여러분들 고학년분들이 못 맞춥니다. 맞춰보세요. 자, 어디서 한번 해봤을 건데. 자, 누구요? 그렇죠. 바로 어깨. 기대수목이 오를 정도로 가장 오래 산 친구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? 대답은 뭐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. 자, 오징어의 진짜 다리는 총 몇 개일까요? 몇 개? 싶습니다. 왜냐면 새끼를 낳거든요. 자, 그럼 문제 나갑니다.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알을 낳은 포유류는 뭘까요? 자, 이 친구는 걷으면 뚱뚱해집니다. 자, 과연 제 뚱뚱해지는 돌고래 친구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어때요? 우리 친구들.